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 기프트카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그박사형도 참여를 했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이번 현대 기프트카 캠페인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들을 아이들의 세계를 넓혀주는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저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에 곤충 유튜버나 생물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제가 유튜브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 직업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그박사형은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이랑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 여기 에그박사형도 있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누구냐고요?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입니다. 오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센터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짠! 할 수 있자! 에그박사 거주 치지 마라! 렛츠 고! 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에그박사가 꼬마 탐험 친구들과 함께 숲속 탐사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에그박사 탐험대 출발! 따라오세요. 제가 잡았어요. 저 한 마리 잡았대요. 아니야.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출발합니다. 기프트카 콜럼버스 현대자동차 그룹. 자, 이번 현대 기프트카 콜럼버스 캠페인을 보고 나서 동참하고 싶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와 그리고 제가 유튜브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 직업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싶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관리하고 키우고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핸드폰으로 주로 하는데요. 보조로 DSLR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다면, 생물 유튜버를 하게 된다면 핸드폰으로 해도 충분히 저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들고 자유롭게 편하게 찍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촬영과 편집을 혼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못했었는데 연습을 했죠. 이런 식으로 구독자들이 늘면서 소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팬아트 선물을 받으면서 굉장히 즐기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제 두 번째 직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물들을 보면서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먹이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큰 진검이 새우인데 나중에 30대까지 커져요. 와, 진짜 크죠? 그리고 우리 물고기 친구들에게도 먹이를, 사료를 슝슝 먹이기도 합니다. 와, 얘는 항상 놀라요. 레드아이 아마도 스킹크 베이비인데 잘 있는지 개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면 개체들에 대한 먹이, 그 다음에 응가,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매일 생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무성으로 애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먹여주고 치워주고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온도의 관리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온도도 체크를 해주고요. 번식을 했다라면 알들이 잘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어야 합니다.
냄새가 어떤지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있네요. 이 친구는 제가 직접 번식시킨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 새끼예요. 굉장히 뿌듯해하는 부르. 심지어 살아있는 먹이도 관리를 해서 질병이 없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라는 친구인데요. 뱀들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응가의 냄새가 안 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다 잘 있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기프트카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이 마구마구 생겨나죠? 브루도 참여한 기프트카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요, 희망 공약 이벤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기프트카 캠페인 화이팅! 브루가 응원합니다. 그러면 안녕!